Guys.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입니다. 오늘은 저희 채널 모토를 한번 떠올려보는 컨텐츠 현명한 소비 지갑 덜 아프게 쇼핑하는 팁들을 몇 개 알려드릴까 해요. 많이들 알고 계실 수 있지만 혹시라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짧고 간단한 영상이니 즐겁게 가볍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그럼 현명한 소비하는 법 보러 가실까요? Stalkers. 자 먼저 무신사인데요. 저 잠깐만요. 일단 설명 들어가기 전에 저 소신 발언 한번 할게요. PC버전 없어진 거 나만 불편해? 뭐 나름 사정은 있으시겠지만 그냥 그렇다고요. 대신 좋은 점이 뭐냐, 컴퓨터에서 무신사 아울렛 페이지를 볼 수 있다는 건데요. 시즌 지난 제품이지만 할인 팍팍 들어간 옷을 쇼핑하고 싶다 그렇다면 아울렛 페이지. 저희 영상에 나오는 대부분의 브랜드들 드로우핏, 비슬로우 등 다양합니다. 물론 2월 아이템들이랑 막 신상 때처럼 엄청 예쁘다 뭐 이렇게까지는 없을 수는 있어요. 전 여기서 도전해보고 싶은 스타일을 50-60% 할인된 가격으로 먼저 도전을 해봐요. 그리고 개인적으로 아울렛존에서는 기본적으로 한 50% 이상 할인율인 제품들을 추천드립니다. 아니면 같은 할인율이라도 비싼 제품, 아우터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런 건 손해보실 일 없지. Stalkers. 다음은 편집샵 세일들을 노리는 거예요. 러드, 하바티, 라이크샵, 에잇디비전, 어데키에이드 편집샵들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세일 카테고리가 있는데 무신사나 공홈에서 세일을 잘 안 하는 브랜드가 이렇게 할인을 먹일 수 있네 하는 일들이 종종 있거든요. 쿠폰 자주 뿌리는데 은근 쏠쏠해. 각 편집샵들 입점 브랜드들이 달라서 미리미리 좋아하는 브랜드나 아이템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추천. 요런 편집샵들은 해외 브랜드 바잉도 해오거든요. 그래서 해외 브랜드 할인가로 구매하고 싶 노려보세요. 회원 등급이나 쿠폰, 적립금 등 혜택을 다양하게 활용하셔서 현명하게 소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Stalkers. 자 다음은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방법이에요. 공식 홈페이지에서 판매를 하게 될 경우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것과 다르게 수수료가 들지 않아서 저희가 지난주에 라이브를 했었던 더니트 컴퍼니 최저가 특가 이런 할인들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요. 대신 좋아하는 브랜드가 아닐 경우에는 기억이 안 나거나 하나하나 찾아봐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거나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추가를 해놓는 편입니다. 세일이나 기획전이 있을 때마다 카톡을 보내줘서 카톡창이 좀 복잡 더러워지 하지만 그래도 좋은 할인 정보 놓치는 것보단 낫더라고요. Stalkers. 다음은 오프라인 쇼핑 팝업에 가는 거예요. 특히나 요즘 오프라인 팝업 광적으로 많아져서 주말마다 할 게 많아서 좋긴 좋더라고요. 이런 오프라인 팝업 특징은 일정 기간에만 짧게 가능하지만 확실한 할인, 그리고 샘플 세일, 리퍼브 등 할인폭이 좀 크다는 장점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거예요.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저희 스토커즈 바자회도 많이 기대해주세요. 뭐가 지나갔지? 무슨 말이었지? Stalkers. 마지막으로 스파 브랜드 할인입니다. 저는 스파 브랜드 할인 소식이 들리면 한 번쯤은 좀 둘러보는 편인데요. 대기업이다 보니 큼직큼직하게 할인을 줘서 득템하는 맛이 좀 있더라고요. 저는 스파 브랜드에선 기본템 위주로 찾아보는 편인데 안에 받쳐 입을 티셔츠, 나시, 속옷 이런 것들? 이런 게 할인폭이 세게 들어가주면 가격이 굉장히 좋아서 옷장 속 해지고 있는 기본템들 갈아치우기 딱 좋습니다. Stalkers. 자 이렇게 해서 오랜만에 좀 뿌듯한 영상이랄까요? 저희 채널 모토인 현명한 소비 팁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. 영상을 좀 더 일찍 준비했으면 좋았을 테지만 여러분 시즌 오프 다가오고 있는 거 아시죠? 이 영상 보시고 다양하게 현명한 소비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그럼 저는 또 꿀템들 쏙쏙 찾아서 돌아오도록 할게요. 그럼 안녕!